그대로 따라왔어? 아니 저희 포항 경기할 때 거기 세 명 다를 거 다를 거 왔어? 운동 할겸 해가지고 세 명 붙었어. 아 그래? 아 와가지고 근데 여기 왜 빠졌어요? 그거 아니고 부산이라고 포항 그때 얼마나 핸탑 빼고 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뛰게 되셨는지. 아 일단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감독님께서 한번 도와주고 좀 부탁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게 된 거죠. 오랜만에 센터백으로 뛰어보니까 좀 수비가 좀 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조금 더 다를 때보다 오랜만에 수비를 쓰는 거라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려고. 상민이가 옆에서 많이 뭐라 하더라고. 빨리 그 주성이랑 그 김주성이랑 오스마르가 돌아와야 저희 팀에 안정감이 생겨요. 한달 남았잖아요, 김주성은. 네. 주성이 긴장 많이 하고 있던데. 아, 진짜? 긴장하라 그랬어. 칼로스 데비치 선수가 얘기를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말을 못하는데 경기 얘기도 하고 뭐 항상 뭐 사생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쉴 때 뭐 하고. Yeah.
선수들이 이제 그전
이 정도면